우리 기준님은 살면서 참 많은 고생도 했고, 많은 풍파도 겪고, 그러고 오셨다 하시네. 예? 첫마디가 참 고생 많으셨대. 어떻게 참고 오셨어? 어? 어떻게 살아왔어? 어떻게 참고, 참는 거야, 뭐. 살 수밖에 없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 없어서 살았죠. 그렇죠. 근데 그 힘든 역경을 어떻게 다 딛고 지금까지 오셨네. 우리 기준님은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지? 오래 있어야 되고, 누가 내 옆에 있다 한들, 나를 뜯어먹으려고만 하지,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 주변이 전부 다 하이에나들밖에 없어. 뭘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사셨어? 저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그런가요? 네. 도와줘도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는 안 들어오고 맨 구설이나 타고 그랬으니 내가 도와준 건지 이게 내가 도움을 받은 건지 알 수도 없고 내가 도와주고도 어떻게 보면 내가 거꾸로 도움을 받은 사람 취급도 당해봤다 하셔. 그게 우리 기준님의 팔자입니다. 우리 기준님은 살면서 굴곡이 참 너무 심했어. 등락폭도 심하고 인생이 좀 평탄해야 되는데 나만 묻은 걸다안 갖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좋고 다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 돼도 안 돼. 참 힘들게 살아보셨어. 그게 우리 기준님이야. 아이들하고도 뭐가 잘 맞지도 않고 아이들이 있다 해도 아이들한테 뭘 내가 기대고 싶을 때도 지금 아이들이 다 컸지. 다 컸는데도 아이들한테 좀 기대고 싶어도 아이들이 그 엄마의 마음을 조금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그게 우리 기준님 팔자야. 우리 기준님은 그래도 잘 세월 잘 넘겨오셔서 올해 내년에 괜찮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야. 어? 그리고 내년에 돌아오는 해, 지금 동짓달이니까 지금 이제 두달 남았잖아. 돌아오는 해, 어디 이동할 생각이 있으셔? 네, 어딜로? 청주로 갈 생각인데요, 직장을. 지금 그 얘기가 9월부터 있었는데 계속 지금 뭐 중공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온 거예요, 사실은. 이동은 있으셔? 이동은 있고, 지금 이동을 하면서 문서원도 같이 들어와. 뭔 문서를 하나 잡을 텐데, 그 문서가 크게 뭐가 막 번창하고 그러진 않아. 죄송하지만. 하지만 그 문서는 잡아놓는 게 좋으세요. 문서가 들어오고, 이동이 같이 들어와요. 차를 내년에. 바꿀 생각인데 혹시 그 문서는 네? 차인가요? 차? 네. 에이, 내가 얘기하는 문서는 차 갖다가는 안 되지. 네. 에? 차 갖다가 문서라고 그러면 어떡해. 차에 대한 문서는 아니고, 일단 책 가나 문서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건 괜찮으니까 잡아놓으셔. 그렇다고 해서 뭐가, 그게 막 일확천금이라고 그러진 않아. 어? 하지만 잡아두셔. 도움은 되니까. 그러시고, 내년에 이동을 하면서 새 기운이 좀 들어오고, 기준님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를 못하셔. 선천적으로. 원래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오래 계시지도 못해. 내년에 그쪽에 이동하시면 또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사람들의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화이팅 할수 있는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혹시 12월 달에는 결정이 안 날까? 그거 지금 중국 때문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결정은 12월 달이면 요번 달이잖아. 뭐 연말이니까 결정은 날 텐데, 벌써 위에서는 옮길 준비는 하고 있을 거야. 옮길 준비는 하고 있고, 옮긴다 하더라도 내년 명절은 지나야 되겠어. 무조건 지나야 돼요? 명절은 지나야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옮기시면 그터전에 가서도 괜찮으셔. 그러고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치이고 사셔. 주변 사람한테 구설이 너무 많아. 그러게요.
나는 내 본모습으로다가 내가 얘기하고 다 진심으로 내가 걱정해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까시로 생각하나 봐. 내가 좀 직선적이라 그래. 네. 직선적이셔? 네. 나한테는 직선적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 지금 원래 좀 말을 좀 이렇게 둘러하지 못하고 딱 직선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 네. 그렇게 하시니까 뭐 그러고 다른 거는 뭐 크게 잘못된 것도 없고 그 내년에 지금까지 넘어오신 세월만큼 내년에는 괜찮으시니까 그 내년 세월에 좀 많이 좀 웃으면서 사셔봐. 제가 이거 어디 가면 저기 뭐야 그 강물이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요? 네. 그 꼭 이 길을 가야 될 분 같으면 네. 예진역에 가셨어야 돼. 근데 지금 뭐 50 넘고 네. 그러고 왔는데 뭐 지금의 이 길 간다고 해서 가실 거야? 아니잖아. 아니긴 한데. 근데 뭘 물어봐? 아니 그동안에 이제 계속 이제 그런 걸 제가 사실 많이 겪었고 이렇게 그냥 어거지로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러면서 뭐 아무튼 좀 사연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연이야. 무지하게 많아. 아까 제일 첫 마디가 그거잖아. 어떻게 살아왔냐고. 네.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왔냐고. 응? 근데 그거를 자꾸 발동을 걸어주고 그거를 계속 또 생성을 시켜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다른 데서 그렇게 다 듣고 다녔잖아. 그러고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네. 본인은 이 길을 가셨어야 되는 분은 맞아. 근데 지금 나이에 네. 이 길 가셔서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그만큼 면역이 생겼잖아.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이제 스스로 터득을 하셨잖아. 네. 그러신 분이야. 그러기 때문에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던 거야. 네? 몸이나 좀 조심하셔. 네. 몸이나 좀 조심하시고 몸 관리는 항상 좀 하셔야 되는 분이셔. 어디가 아파도 매일 이렇게 골골거리고 아프신 분이고 하니까 네. 몸 관리나 좀 잘 하시고 그거는 아예 그냥 머리에서 지워버리셔. 네. 아셨지? 네. 그 풍파 다 겪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그거를 또 내세우면 안 돼. 아셨어? 네.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내 직성대로 사셔. 내가 내 촉대로 그 촉을 갖다가 딴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네. 내 직성대로 사시면 돼. 아셨지? 응? 지금까지 잘 받고 잘 견디오셨어. 아셨죠? 네. 내년에는 부자 되셔. 지금까지 못 버는 거 내년에 다 버셔. 아셨지? 응? 감사합니다. 네.